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조폭 출신 기업 대표 지원 의혹 뉴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게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차량 운영비와 운전기사의 월급을 조직폭력배 출신이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은 후보는 성남 소재 중소기업으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이 기업의 대표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A씨는 전날 한 매체 인터뷰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 후보 개인 기사로 일했는데 월급은 성남의 한 지역 기업이 지급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월 200만원 급여와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를 이씨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씨가 구속된 이후 지원이 끊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며 다만 은 후보와 이씨의 관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이런 의혹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불안감 때문이라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 급여를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은 후보 기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씨에게 월급을 준 기업은 성남에 기반을 둔 무역회사이자 샤오미의 전공식 총판인 코마트레이드다. 이런 의혹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은 은 후보에 대해 후보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박정호 성남시장 후보는 언제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왔다고 자처하는 후보의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의혹에 은 후보 측은 지원을 해줬다는 대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정치적 음해로 간주하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